이해 안 되어도 순종하라. 이해 안 되어도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지금 죽기 직전에 임종을 앞두고 병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해달라 이러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두 아들,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 야곱도 그 얘기를 듣고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뭐 기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제 침상에 앉아서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9절을 보니까 그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절에 이스라엘의 눈,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 기력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상태에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메가리가 없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두 아들을 하나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오른손에 므낫세가 오도록, 그리고 아버지 왼손에 에브라임이 오도록.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글쎄 이걸 크로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게 이러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를 손으로 옮기려고 그랬더니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그냥 축복을 강행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풍속은요, 오른손은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른손이 더 축복이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 아주 축복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남에게 더 축복을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기분 되게 상했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남이 므낫세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18절에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대충 된 게 아니라 뭐 옥신각신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야곱이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축복하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성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보면요 엇바꾸어서 이렇게 축복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성경 한 장을 다 썼어요.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한 장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 한 장 한 장이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이 38장. 그 유다가 뭐 죄 짓는 거 나오죠. 그 뭐 며느리하고 뭐 애 낳았다 뭐 이런 거. 그게 한 장 되게 자세히 나와요. 근데 그게 십자가거든요. 창세기 십자가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거 되게 스킵하고 넘어가 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48장. 38장 중요? 48장 중요. 중요한데 아무도 중요하게 안 봐. 그러니까 좀 눈이 이상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성경 맥락을 아시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간단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한 장 22절까지 한 장을 전체를 하려가지고 엇바꾸어서 축복했다. 이게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열조들이 뭐 잘한 거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요. 노아 그러면 믿음으로 뭐 방주를 짓고 뭐 이렇게 나오고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뭐 하나님 약속을 쫓아갔고 뭐 이렇게 특징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모세 그러면 모세는 뭐죠? 24, 25, 26절 같은 데 보니까 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좋아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 포기하고 간 거. 그걸 중요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믿음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야곱에 대해서도 기대하잖아요. 도대체 야곱은 뭐라고 썼을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21절이니까 딱 하나 얘기해요. 야곱은 죽을 때에
야곱 진짜 스토리가 많은데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이 돼. 열두 아들 아니에요. 자기 열두 아들 아니고요. 요셉의 가가들이니까 누구예요?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그게 한 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전체의 삶을 한마디로 묘사하는 요약한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48장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게 메시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풍습은 뭐예요? 큰아들에게 축복하는 거고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큰아들에게 축복하는 거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기대가 뭐예요? 큰아들에게 축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식이죠.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 인지상정으로 보나 뭐 풍속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그냥 큰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안 했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 모든 것들이 도전한다 할지라도 순종한다. 이게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야곱 이런 사람 아니었죠? 지 뜻대로 다 하던 사람 아니에요. 태어날 때 발꿈치 잡고 나왔다며 그게 뭐예요? 지독한 놈이다 그런 뜻이지 뭐. 어린애 중에 지독한 애 있어요. 보면 그 쥐고 안 놓는 놈 있어. 폐 죽이고 싶어. 그죠? 근데 그런 놈이었다는 거야,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이상한 애였어요. 그리고 팥죽으로 뭐 장작고 뺐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하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그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랬는데 여기서 짓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뜻이 없고 아들, 그 귀한 아들의 뜻도 없고 세상의 뜻도 없고 세상의 방식도 없고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보면은 하나를 보면 100가지 안다 그 뜻이에요. 야곱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면은 모든 조건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붙들고 크로스로 엇바꿔서 축복했던 사람이야.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 딴 건 묘사할 것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뭐 난리를 치고 살면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거 다 헛된 일이고요. 딱 그거예요.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였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창세기 48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야곱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기독교 메시지 가운데 세상적인 그 문화적인 흐름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이원론만 너무 빠져 있다. 세상과 뭐 교회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 다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 거 아니죠. 교회는 배와 같죠. 배. 세상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물, 바다에 맞닿아 있어야 되지만 세상 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세상에 떠 있어야 된다고. 세상에 들어오면 뭐 침몰한다. 이런 비유를 쓰는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접촉점, 이 미팅 포인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과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말은 좋은데 내용을 보면 타협이고요. 그냥 세상과 이렇게 두리뭉실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흐름인지 그러니까 세상 흐름에 너무 거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잠깐 접근한다고. 그래서 얻는 유익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거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손상을 입는 겁니다. 만약에 야 세상의 문화하고 이게 세상하고 좀 보조를 맞춰야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야곱은 틀린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과도 척을죠. 세상 문화도 척을죠. 세상의 상식과도 척을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믿음이었대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이 날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너무 폐쇄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그 낮은 울타리. 울타리가 있어야 경계가 있죠.
그러나 울타리가 높으면 안 돼요. 낮은 울타리. 그러나 명확한 건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참 묘하게 우리를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유혹하는 식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가 주인이야. 잠깐 이렇게 유도하게 만들어요. 우리 그 지금 집에 좀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 도와주는 그 도우미 아줌마를 이제 데려왔어요. 뭐 어제 처음 데려왔어요. 도우미 아줌마를 데려왔더니 이제 저하고 이제 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막가는 인격은 아니에요. 제가 정중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말투가 항상 뭐뭐뭐를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기가 돈 주고 쓰는 거니까 하라 그러래요. 이거 하라 그러고 말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 힘들어 진짜 목사라서. 부탁하래. 그러면서 그분 논지가 계속 뭐냐 하면 그러니까 그분은 좀 말을 막 해요. 막 돈 주고 부리는 거니까 하라 그래야지 자기도 편하대. 하라고. 그 말은 안 했지만 결국은 이 얘기예요. 네가 주인이야. 어디 식당 가도 그래요. 뭐 저한테는 안 그러지만 다른 뭐 사장님 그러잖아요. 네가 주인이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돈만 주면 괜찮아. 너 주인 삼을 수 있어. 그런 거에 한두 개씩 이제 맞들기 시작하면요. 이 정신환원들은 지가 주인인 줄 알아. 돈만 있으면 주인인 줄 알아. 어디 가든지 대접해 주거든. 발레파킹 해주지 뭐 대접해 주지.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아니거든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무슨 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야 세상의 유혹이 참 무시무시하구나. 잠시 잠깐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주인 되게 만들어버리는구나. 세상에 빠진다는 게 그거예요. 주인 못 돼서 안 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갑이니 을이니 막 이러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을인 게 억울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 못 돼서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돈 벌자고. 그죠? 빨리 벌어가지고 나도 갑질 한번 해봐야지. 그런 사람들이야 갑이나 을이나 똑같은 거예요. 없으니까 을 되는 거고 있으면 갑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 뜻 따라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요. 뭐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건데 그게 아니고 노우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그죠? 그런 투로 나가면 안 되죠. 저는 끝까지 그 도우미 아줌마한테 계속 부탁을 했어요. 저는 부탁이 은사입니다. 예, 부탁합니다. 아, 플리즈 해야죠. 부탁이 난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해주나 안 해주나 그건 그분의 뜻이죠. 뭐 안 해주면 바꾸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주인인가 그게? 예. 예. 그러니까 계속 부탁을 해. 정중한 거 아니에요? 그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고 그분은 또 알아서 해주고 그게 관계지. 그죠? 저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강점이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세상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만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러든 문화가 뭐라 그러든 상식이 뭐라 그러든 그거 안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져야 우리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믿음 가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주권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나 뭐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한다거나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주권의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자고요. 주권. 여기 보니까 19절에 뭐 아들이 뭐 난리치잖아요. 아이, 큰아들한테 오른손 얹어야죠. 그랬더니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왜라는 걸 묻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해주고 므낫세는 더 작은 축복을 줬을까요? 에브라임이 잘해서? 없어요. 이거 에브라임 처음 본 거야 아버지가. 그죠? 이거 할아버지가 처음 봤잖아요. 야곱이 뭐 애들 누구냐고 처음 보잖아요. 그죠? 이게 만난 게 아는 게 아니에요. 눈 보이지도 않고 성적이 좋아서 뭐 성적 애굽에서 성적은 아니겠지. 잘 생겨서. 누가 뭐 잘생겼어? 므낫세가 뭐 못생겼나? 물론 미움으로 시작했으니까 얼굴이 네모났나? 이렇게. 예. 에브라임이니까 동그란가?
뭐 그게 그러려 걔는 한글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성실해서 조건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해 준 거는 이유를 뭘 갖다 붙여도 웃기는 얘기가 된다고요. 웃으라고 한 얘기도 웃지도 않고 이제 네모난 거 동그란 거. 그러니까 뭘 갖다 놓도 다 웃긴 거예요. 웃긴 거.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뭐죠? 그냥이에요. 그냥. 그냥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지 뭐. 하나님 마음. 우리는요. 지독하게 맨날 뜻 뭐 이렇게 이유를 찾아. 이유를 찾는데 뭐 하나님 마음이지. 좋은 것은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 주권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든.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도 주권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큰아들에게 축복 안 하고 둘째 아들에게 축복하는 게 야곱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좋았을까? 난 할아버지도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이렇게 좋겠어 그게. 근데 하나님이 주권이라 그러니까 수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이라면 수용해야죠. 그 고집 부리면 안 되죠. 내가 이제 이전 교회 있을 때 그랬던 적이 있어. 한 번이 뭐였냐면 어떤 부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좀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 애가 애라 그러지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이 좀 배신기가 있고 애가 성실치가 않아.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는 그게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아니 부목사가 꼭 담임 목사 마음에 들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제일 설교도 잘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붙들만 되면 정말 잘 쓰임받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 놓고 볼 때 이 친구를 잘 키워주면 정말 크게 쓰임받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거였어요. 내 뜻은 안 맞지만 하나님 입장에 놓고 볼 땐 이런 사람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열심히 도와줬어요. 뭐 개척할 때도 도와주고 다 했어요. 물론 나중에 안티가 됐지만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다고. 난 근데 그 자세만은 난 나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지.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귀한 소질이 있고 내가 볼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만 됐으면 잘 크게 쓰임 받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지금 삐딱한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호불호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내가 싫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셔.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쁜 거야. 교회에서도. 아 내가 되게 싫은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만 쓰지?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지금 봐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종들 보면 인간의 내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서로 이해 못 하잖아. 그죠?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 그거예요. 지금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분을 쓰고 계시거든요. 나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에 반대하거나 부딪히면 안 되고 도와주거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권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글쎄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정 교육은 잘 받은 것 같아요. 가정 잘 받은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평생을 한번 회상을 해봤어요. 회상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난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불순종한 게 없는 것 같아. 아 물론 뭐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면 또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럴지 모르지만 아 제가 느끼기로는 나 한 번도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라 그러면 했지. 뭘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대들거나 그랬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배웠나 했더니 그게 말씀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뜻이 명확하다는데 뭘 의도적으로 뭐 불순종하거나 아,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연약해서 뭐 넘어지고 깨지고 뭐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하여튼 근본적으로 그게 제가 볼 때 신앙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 교육. 신앙 교육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불효자들이 예수도 잘 못 믿어. 그 부모한테 대드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잘 뭐 성경에도 요한일서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잘 섬기지 못하는데 되겠냐. 부모를 적용 많이 하잖아요.
아,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확대해서 갈 수도 있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이 되게 중요한데 순종은 제가 볼 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아요, 우리 교인들.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본 선교 제가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쭉 봤잖아요. 봤는데 일단 일본 코조 목사님이 그분은 이제 한국말 모르시니까 우리끼리 이제 까놓고 얘기하자고. 사실 좀 까다로운 분이에요. 그죠? 그죠? 이름도 이상하잖아. 코조가 뭐야 이게? 코조. 동생은 귀조인가? 뭐 하든 간에. 하여튼 그래요. 코조. 아침 5시부터 12시까지 그냥 계속 옆에 붙어가지고 도와준 거라고 들었지만 나쁘게 말하면 엄청 간섭한 거죠. 그죠? 처음 갔을 때 회의를 2시간 했대요.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지죠. 어떻게 회의를 2시간을 해? 3박 4일 사역인데. 이것도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그랬대요. 뭐 할지 여기서 해보라고. 아, 이건 모욕이죠. 무례지. 안 그래요? 아, 그러지 않아도 진짜 일본에 감정 있는데, 이거 무례지. 아니, 지금 사역하러 왔는데, 뭐 해야 되냐. 내 앞에서 해보라는 거, 뭐,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정죄의 눈초리였죠. 사실 그것도 무례함이죠. 사실 그 전반적인 얘기들은 상식적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뭐,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다. 아, 그래도. 아니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같이 하면 또 그렇게 하면 되나? 그것도 일본 사람에게 좀 지나친 거지.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대원 12명이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 면면을 보면 기적이에요. 걔네들 순종한 애들 아니거든. 얘네들 왜 순종을 했지? 잘 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이게 성장했구나. 그 성도들이 성장한 거예요. 인내심이 생긴 거예요. 다 옳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참아주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잘 참아주는구나. 그리고 또 반응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되게 조용해요 지금. 아시죠? 그 주일 저녁 같은 데 보세요. 그 어린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도 제가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원래 설교 15분 하려고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성찬식 행사 있고. 근데 뭐에 꽂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다고 내가 40분을 했더라고. 그러면 초등배들은 40분이면 벌써 몇 번은 뒤집어져야 하거든요. 뒤집으면 호떡이 돼야 되는데 조용해요. 애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참아준 거죠 애들이. 그 힘이 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숙에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수용한 거예요. 영접한 거라고. 그냥 다 오라서만 그런 게 아니고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런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힘들어도 수용하는 능력, 그게 성숙이에요. 미숙한 데 가면요. 금방 뭐 싫으면 싫다라고 투정 나오고 불평 나오고 막 이래요. 그게 미숙한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이 느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힘들어도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고.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때 어려움을 감수하고 대면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체념 아닙니다. 체념은 자포자기한 게 체념이라고 그러고 이거 업보 이런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나 업보라 그래요. 뭐 내가 옛날에 뭐 죄를 전생에 죄를 져서 그 업보라고. 그래서 자포. 그러니까 둘 다 자포자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느끼긴 다 똑같이 느껴요. 감각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성숙해서 참는 거예요. 성숙해서 수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숙은 뭐냐면요. 하나님 주권을 수용하는 거예요. 미숙하면 절대 수용 못 해요. 맨날 어찌하여 왜 뭐 이런 거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이것도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렵냐 하면 미숙해서 어려워요. 로마서 9장 보면 하나님 주권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뜻 아까 틀리니까 마음대로 같이 보이지만 그게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우린 수준이 저질이라서 이해를 못할 뿐이지. 로마서 9장이에요.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절대 주권.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나? 벌써 택했다는 말 자체에 미숙한 사람들은 열받는 거야. 택했어? 그럼 미리 선택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택했어요? 그냥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예요. 이걸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이에요. 그냥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어요. 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셨어요? 그냥이에요.
그 로마서 9장이라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읽기 싫지. 어렵다 그러고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수용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뭐.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냥 해요. 하나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걸 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약을 해가지고 로마서 9장 14,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저 사람 왜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영접해야죠.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왜 이러면 대적을 해. 그럼 하나님 대적하는 거지. 주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잘했던 일이 뭐냐 하면 뭐 옳고 그러니 좋아하니 싫으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그랬더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다. 그 로마서 9장에서 그래도 돌다가리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를 합니다. 20절. 아 사람아. 그러니까 열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탄사를 쓰잖아. 어이 이놈의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토기장이가 지능 한 단계 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니? 이게 토기장의 비유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각자 쓰시는 게 틀리다니까요. 닉 VCC 같이 사지가 어깨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때도 있고 그 하나님 주권을 받아야 된다 보니까 왜 안 묻잖아요. 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다면 누구 죄냐 이따위 질문 안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인으로 사용할 사람 맹인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조건 갖고 싸울 일이 없죠. 어떤 사람은 예쁘게 만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냥 견해에 따라 예쁘게 만든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키도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내 의지대로 됐어요. 하나님 주권대로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고. 그거 수용하고 충성하면 돼요. 뭐 이 땅이 뭐 기나 70여 80인데 거기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는 대표적인 마귀 논리가 뭐냐면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인과관계는요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좁은데 이 좁은 설명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인과관계는 뭐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논리인데 뭐가 열매를 거뒀죠? 그러면은 노력했기 때문에 거뒀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가 노력했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억울하다 그래.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빠져있는 사람은 감사할 가능성이 참 희박해. 어쩌다 감사야. 어쩌다 감사고 인과 논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 아니면 맨날 억울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인간들 얼마나 많이 봐요. 맨날 교만하지 않으면 뭐 조금 지나면 억울하다 그러고 맨날 교회 안 나오고 뭐 보면 뭐 상처 입었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게 에고거든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끔마다 그냥 올림픽 기간 때만 한번 기뻐해. 한 4년에 한 번씩. 그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 맞은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주권 인정에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 중심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 물리학, 역학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옛날부터 만류 인력. 그죠? 만류 인력. 만류 인력은 거시적인 거죠. 크게 보고 이렇게 보면 만류 인력이죠. 중력의 법칙 아니에요?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고. 크게 보면, 대충 보면 자연세계는 만류 인력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20세기 말부터 21세기 넘어오면 양자역학이라는 게 들어왔죠. 양자역학 한번 읽어보세요. 과거 물리학이 다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라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또래와 조금 늙으신 분들. 예. 그거 다 쓰레기예요. 그거.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요. 이제는 옛날에는
법칙이었잖아요. 지금 법칙이란 말이 없어요. 로라는 말이 없어. 지금은 프로바빌리티예요. 확률이에요. 가보니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뭐든지 확률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시대에서는 옛날에 법칙이라고 했던 게 하나도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틀렸던 거 지금 보면 다 맞은 게 될 게 많아요. 인간의 과학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권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류 인력의 법칙 고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법칙의 세계 속에 살아가 있잖아요. 법칙의 세계라는 건 뭐예요? 정말 유치한 18세기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의 법칙. 내가 이해하니까 법칙이지 무슨 놈의 법칙이야. 잘 보면 인생도 probability, 확률로밖에 설명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은 몰라요. 그래서 확률이야. 확률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하니까 대충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기대하는 거. 기대값 정도.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공부해도 좀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바울이 육체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법칙은 뭐예요? 기도하면은 병 낫는다. 이게 법칙 아니야. 그죠? 근데 병 낫는 경우가 많더라. 그럼 확률이잖아요. 근데 양자역하고 비슷한 것 같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확률이죠. 뭐 될 때도 안 될 거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뜻이죠? 너 가시 갖고 일 이룰 수 있어. 그 얘기죠. 그죠? 가시 갖고.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가시가 있으면 기도하면 낫고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가시 갖고도 일 이룰 수 있어. 그럼 승리한 거죠. 일을 이뤘으니까. 목적을 이뤘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좋은 대학에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좋은 대학 가가지고 교도소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대학을 안 보내가지고 영광 더 받으실지 누가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 나에게만 이렇게 엇갈린 축복을 줄 때가 있다니까요. 세상 상식하고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런 게 하나님 주권이다 그러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였던 게 누구예요? 야곱이죠. 젊었을 때 야곱은 이거 못 받아들여요. 속임수를 해서라도 쟁취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이해 못해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점을 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해 못해요, 우리는. 이해 못해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와 그래서 타협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이해 못해도 우리 이해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해 못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배웠다 그러면서 배운 사람들이 되게 불순종으로 많이 가는데 배운 사람 중에서 순종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의 팡세 보면은 파스칼이 병이 들었습니다. 참 이 병도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몸이 약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병 때문에. 병 때문에 죽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데 왜 병에 걸리고 왜 죽나? 그러니까 만류인력 거기에 있는 거죠. 양자역학으로까지 다 가지라는 거예요. 맨날 그 인과응보 인과일로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파스칼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막판에 쓴 그 메모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뭐 어떤 일이 오더라도 수용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의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알아요? 이 상태에서 병든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병든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였어요.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억울함 당했을 때 행하는 태도들이 있죠. 근데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갈 때만 믿음의 간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와, 멋지지 않아요? 파스칼은 그랬다고.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함을 잘 믿는 자같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믿는 자같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믿는 자같이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환경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태도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세 번째 대지 제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찬송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그냥 찬송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럼 기도하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냐? 그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요.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찬송하고. 바꿔도 돼요. 고난이 와도 그냥 찬송하면 되고. 또 즐거워하는 일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기도해도 되고. 이거는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도나 찬송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인 뭐 고쳐도 주고 잘했잖아요.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근데 감옥에 들어갔네.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이 유럽 쪽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 근데 드로아의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환상에 의해서 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알고 갔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안 간다 그랬잖아. 안 간다 그러는 거 억지로 보내고 이게 뭐예요? 내가 와가지고 나쁜 짓 했나? 귀신 들린 자 저 많은 사람 쫓아내고 지금 고쳐줬더니 감옥이 뭐야? 왜라는 거를 묵상하면은 우울증 걸리죠. 이거 신경정신과 가야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 안 돼. 저도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면은 기도하다가 지치면 찬송해요, 그냥. 그냥 찬송하라고. 왜, 뭐, 뭐 때문에. 잠깐만 인과율로 보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이러냐. 그 욥기 또 읽어볼래요? 지겹게 42장이나 되는데 그거. 그러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찬송하고 이해 안 돼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147세에 깨닫던 그 수준으로 올라가요. 저는 이상했거든요.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같이 이렇게 대단한 이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을 이렇게 한 줄로 묘사했나. 한 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크로스 축복하고 당시로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요셉도 싫다 그랬잖아. 주변에 믿는 사람도 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잖아. 그게 그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이었어. 뭐 더 설명해요? 하나면 끝이지. 하나를 보면은 백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요. 잔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7장에 가면 9절에 바로 앞에 서가지고 또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뒷부분에 보면 47장에 그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라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럴까요? 나 잔머리 쓰다가 정말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 짓고 나고 얼마나 힘들었지 알아요? 깐나라기가 이거 힘들고 잼잼도 하기 전에 잡을래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팥죽 그거 힘들었어요. 그거 끓이다가 손 댄 거 아세요? 또 그것도 맛있게 하는 거 하려고 내가 또 백종원 씨한테 배우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속이는 거 쉬운 게 아니었어요. 타이밍 맞춰가지고 내가 죽을 얼마나 많이 끓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속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속이는 거 쉬운지 알아요? 그거 엄마하고 합작으로 참 그때 가슴이 두근두근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렇게 속이더니만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 가서 자기도 속임 당하죠. 속이고 속임 당하고 열 번이나 그 월급 바깥치고 죽을 거 생각 글쎄 결혼식 날 부인을 딴 여자를 집어넣었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 기겁하네요. 애인지 알았더니 비가 들어왔어. 이거 뭐야.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지 않은 게 다행이야. 그 웬만한 남자는 죽었어요. 끝났어. 그래서 야곱 서거하다. 이걸 끝날 건데 이게 워낙 어려서부터 이제 심장이 튼튼해가지고 그때 갔을 거라고. 그러다가 자식들한테 또 속임당하죠. 요셉이 죽었대. 뭐 짐승한테 물려갔대. 옷 보라고.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평생의 삶은 속이는 인생, 속는 인생. 이게 뭐예요? 이게 산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짓이지. 깨달은 게 뭐예요? 잔머리로 인생은 불리지 않아요.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면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이해 안 돼도 붙드는 거예요. 이거 많은 학력 필요 없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우리 교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 못해도 순종하고, 주권이라 그러면 수용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 야곱의 147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